글쎄요, 뭐 저는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국토부에서 25년 근무하면서 이렇게 중앙정부에 이렇게 나름대로 네트워크 중요 후배들이 이제 또 보이지게 같이 이렇게 예, 그러면서 국회에도 많이 또 상대하면서 예, 그리고 또 제가 총리실 뭐 이 청와대 근무하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제가 그 노무현 그 청와대 시절에 같이 근무했던 친구들이 많거든요. 사실 지금의 핵심들이 다 전해철서부터 김종민은 아주 제일 가까운 친구고 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그 저는 사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하고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가 친분이 있고 그래서 의정 활동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부 그 다음에 여야를 또 서로 이렇게 서로 좀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그러면서 제가 또 국회 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또 필요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자 하는 거는 많이 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어려운 게 규제죠. 규제. 사실 우리 이천 지역의 가장 핵심 과제 중에 하나고 수도권 규제로부터 농지 규제. 지금 아시는 대로 보면 각 동네마다 시내권이 우리 일각에 굉장히 개발 수요는 많은데 이 규제가 너무 뭐 환경 수도 환경 규제, 농지 규제, 산지 규제, 수도권 규제로 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풀어내는 게 이제 과제인데요. 그게 저는 내년에 우리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2년 전은 우리가 여당이기 그동안은 제가 야당 맞아. 국회의원으로서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시장들하고도 많이 다르고. 맞아. 근데 이제 저는 보람스러운 거는 그래도 제가 윤석열이라는 분을 우리 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제가 저런 분이 참 그래서 나라를 바라보고 싶었다 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제 실 우리 후보로 만들었고 제가 또 우리 윤석열 국민 캠프에 제가 기획위원장을 기획 본부장을 맡았잖아요. 국민식 장관이 이제 팀장, 기획팀장, 제가 기획본부장 맡아서 또 이 그분이 우리 후보로, 당일 후보로 결정되는데, 당선되는데도 제가 먼저 기획을 했고 또 대통령 본선거에서도 제가 직능총괄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으면서 제가 이제 다양한 단체들을 이끌고 당선시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다수의석을 차지한다면 이제 우리 좌파정부와 우파정부의 차이는 좌파정부는 정부의 기능과 정부의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요. 우파정부는 민간의 힘과 민간의 능력을 좀 중점을 두는 그런 그래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죠. 그래서 이게 큰 정부는 결국 규제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정부가 다 일일이 간섭하고 다 민간 믿을 수 없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정부가 다 간여하고 규제가 늘어나는데 일부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잖아요. 투기 억제한다고 이런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 거래에 대한 규제, 또 세금도 막 중과세하고 그게 결과적으로 규제를 하면 집값이 작을 줄 알았는데 더 집값이 뛰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사실 규제를 풀고 싶은 게 많은데 다 이제 다수의석에 막혀서 못 푸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다수의석을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를 정말 국민들한테 부담 안 주면서 살리고 일자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지만 아직도 지금 다수의 벽에 막혀서 못했던 거를 이제 내년에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민생 그리고 규제개혁.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내년에 만약에 여당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가 정말 고맙고도 운 좋게 우리 그동안 계속 제가 정치 시작할 때부터 작년 이전까지는 계속 당 시장님하고 의장이 저하고 좀 당이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협조가 안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공천하신 시장님 되셨고 또 같은 당에 이제 또 도의원, 시의원들이 이제 의장님까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같은 당 일꾼들하고 서로 이제 엇박자 없이 서로 이제 똘똘 뭉쳐서 같이 시민들이 원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저한테는 큰 힘이고 또 그게 어쩌면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기 그럼 저 의원님. 네. 지금 이제 그 8년 가까운 의정 생활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하신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하신 것 한 세 가지 정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예. 우선 우선 저는 이천시가 과거로부터도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인데 거기 격에 맞는 교통 요건을 나름대로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를 했다. 예, 우선 SOC라는 것은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미 과거부터 추진해온 것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교통 요건 개선, 교통망 확충하는 데 기여를 했는데 우선 제가 그 도로망 그동안에 이천시에는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그 IC가 3개였지 않습니까? 네, 덕평, 이천, 그 다음에 서이천. 근데 남이천은 제가 사실 공직에 있을 때부터 조 시장님하고 사실 합작품으로 만들어서 제가 선거하고 직전 정치 그만두고 네, 2015년 말에 개통이 됐거든요. 남이천 IC. 그래서 거기서 좀 보람을 느끼고 이후에 이제 예, 자동차 전용도로 이제 609 죽어있던 거는 이제 빼놓고라도 지금 응암리까지 그 잠자 전용도를 제가 직접 서울청장에서부터 만들던 도로고 또 제가 그 개통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IC가 6개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도암 IC, 백사 IC, 도지 IC, 그 강북에 그 저 북한청입니다. 또 북한청 아래에는 또 부발 IC, 수정 IC, 응암 IC 3개, 6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성남장원 609를 제가 살렸습니다. 그거는 어쩌면 제가 그 누구도 살리지 못했는 거를 제가 신설로 살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6-109, 209. 요새 장원분들 아직도 겉으로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뭐 말로만 하고 왜 안 되냐는데 현장 사무소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착공이 됐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거기에 예, 일단 그 IC가 3개가 위에 또 109, 6-109에 장평, 송나, 자석 IC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는 와연, 이왕. 그래서 이제 또 5개 IC가 그 자동차 연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동차 전도를 통해서 만든 IC만 해도 도합 11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고속도로가 제2가순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2000 오산선, 2000 양평선인데 이미 2000 오산선은 완공이 돼갖고 그게 지금 그 이미 도적 IC가 개설돼서 막 마장면 쪽 분들 저 이용해서 넘어갔다. 동탄 가는데 시간이 거의 반으로 맞아. 저희 여기서 타고 가면 네. 딱 내리면 남동선 내지. 근데 어떤 분들이 아니 뭐 IC가 저 마장에 생기지 왜 도쪽에 생긴 거 자랑하냐. 근데 그거는 마장에 생겨 보십시오. 마장 관리 이쪽에 생겨버리면 그 주변이 얼마나 네, 시끄럽고 소음 분진 저희도 경관을 해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혜택만 보잖아요. 그래서 저쪽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또 2005 양평선이 한참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만들어지면 신촌 IC 그래서 넉곡에 넘어가서 바로 연결되고 그거를 또 이누리 쪽에서도 이제 연결시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힘든 분들은 그이 바로 지혜각성한 것도 신촌 IC 있으면서 이제는 그 저쪽 의정부 쪽 이 강북을 가는데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이미 하나 두 개 IC 중에 하나 이미 만들려고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영동고속도로에도 두 개 IC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하이닉스 예. 등이죠. 예, 하이패스. 예. 하이패스 IC가 하이닉스. 이제 올해 말까지, 이제 사실 이달 말까지 사실상 이제 설계가 끝나고 내년 초부터 이제 그 건설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면 내년 말 내지 후년 초에 이제 그 IC가 생길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월, 또 하이닉스 부문 쪽, 대월 쪽 분들한테는 좋죠. 그게 엄청 이제 요긴한 이제 수만 저 하이패스 IC지만 그렇죠. 어쨌든 편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그 지금 자동차 정도라고 그 영동고속도로가 접속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접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고 나면 수정 교차로를 통해서 영동고속도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네. 예. 그래서 IC가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 그래 거기서부터 들어가면 됐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자동차 정도에서 11개, 그다음 우회에서 2개, 13개, 그다음에 영동고속도로에 2개, 그럼 15개의 새로운 IC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이천이 교통 좋다고 했지만 맨날 중고속도로도
딱 서희천에서 하나였거든요, 과거에. 그래갖고 뭐, 지나간만 다니지, 우리 뭐냐 했는데, 그래도 그런 IC를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 전체가. 그다음에 제 짧은 기간에. 옛날에 보도자를 그리실 때는 예. 이 IC에 예. 지금 나열하신 이 부분을 예. 여기다가 다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예. 예. 왜냐면 기자들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예, 맞아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도면에 그 표시를 해갖고 시민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업들만 많이 도움 되겠네요. 기업들만 도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망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동맥은 이렇게 이제 잘 완성이 될 거고요. 이제 정맥이 이제 지방도지 않습니까? 그중에 제일 이제 큰 숙제가 이제 백사도강 들어가고 석성보가도강 들어가는데 백사도강도 계속 예타가 안 나와서 이게 사고 진도가 뭐 안 나갔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국토위 간사 재선 의원을 뽑아주신 덕분에 제가 국토위 간사가 돼서 계속 쪼아갖고 그리고 거의 불가능한 거를 일단 잘라가는 쪽으로 이제 국토부가 예, 또 제 기재부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됐고요. 작년에 이제 기본 설계 마치고 올해 실설계 마치고 그래서 엊그제도 이제 현장에 와서 이제 같이 또 설계사들 같이 이제 측량도 하고 했는데 이제 내년 초에부터는 이제 착공이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부 올해 일부가 또 착공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모전리 여기 저 확장 끝난 데서부터 백사중학교 그쪽까지는 이제 올해 그래서 지금도 추수가 끝나는 대로 이미 그 경기도로부터 이거는 지방도기 때문에 경기도한테 승인을 받거든요.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로구역도 결정 조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사가 가능한 부분부터 올해 이제 착공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속도로까지 뚫리는 거죠, 이제? 고속도로까지? 거기, 그 여주 고속도로. 아, 그 저기 저. 북여주, 북여주. 거기까지는 그거는 이제 조금 시간을 둡니다. 아, 왜냐면 우리 흥천까지. 왜냐면 그래서 전체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예타 없이. 예, 예타 없이 잘라서 가는 데까지. 그 흥천까지. 그러니까 우리 여주하고 경계하고 동네까지 보시면 됩니다. 흥정까지만 뚫려줘도 네. 땡큐죠. 주말에 그럼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왜냐하면 저거 항상 내리려 전체로 하려면 예단 나온다고 이런 안 해주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일단 보게 됐고 또 하나가 이제 설성 가는 거고 그동안 좀 시간도 많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이미 이제 올해 이제 보상 이제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착공이 올해 좀 됩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됐고. 그래서 지금 단원이 끝났는데도 흥행사까지는 올해 저 추수 끝나는데도 또 끝났기 때문에 그 작업 공사 들어갈 겁니다. 거기만 떨어져 있고 그것도 착공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의 시설이 또 홍보관이 들어왔으니까 그건 예. 좀 빨리 해야 예. 저희들도 당일날은 너무 밀려가지고 예. 다른 날 그래서 이제 도로는 그래서 이제 그 동맥과 정맥을 이제 그동안 밀렸던 숙제는 제가 이제 해소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천에 또 더 획기적인 것은 이제 철도망입니다. 철도망. 지금까지는 성남 여주선, 그 다음에 철도도 제가 개통시켰지 않습니까? 물론 선배들도 또 오래전부터 추진한 거지만, 맞아요. 그래도 누가 개통시키냐? 맞아요. 예. 결국은 제가 또 지금 계획했던 모든 고속도로 망도, 철도 망도 앞으로 몇 년 후에 완공될 건데, 우선 제가 이천에 철도 시대를 열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서신둔역, 이천역, 부발역, 그리고 또 장흥역. 그래서 강남역도 사실상 설성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성대원역. 그렇죠. 네. 그래서 쓰니까. 어쩌면 다섯 개 역이 우리 이천에 이렇게 생겨났다. 그 점에서 일단은 좀 이천에 이제 철도시대를 그래도 성북준이 그래도 국토부 출신으로서 또 국토부를 또 운영하고 예산 좀 많이 좀 땡겨서 그래도 철도시대를 일찍 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진짜 비전이라고 하면 고속철도망에 이제 새로운 중심 도시로 이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수서광주선 제가 올해 금년 7월에 그게 턴키 발주가 됐는데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성남에서 여주 경광선의 일부로서 일반 철도입니다. 그렇지만 수서광주선이 개통이 되고 나면 이제 이천 부발에서 그 수서까지 역 두 개만 서고 그 달리는 고속철도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23분대 강남으로 왔다 갔다 할 시대가 열리면 이천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일일 그 이 통근 그러니까 강남에 아주 많은 이제 젊고 이제 유력한 많은 분들이 이천에 와서 서울로 자유롭게 통근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도 낙후된 지금 설성하고 장원 장원역에서도 이제 30분대에 가기 때문에 이제 장원 지역에 이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장원 낙후된 지역에 뭐 이제 산업단지나 기업들이나 좋은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그게 고속철도가 지금은 충주까지 열려있지만 그게 지금 내후년 문경까지 열릴 거고요. 그게 나중에 거제까지 열릴 겁니다. 그럼 거제 남해에서
수도까지 가는 거 딱 수도권 그 거점이 바로 우발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게 내륙선이고, 그 다음에 경강선이 지금은 뭐 성남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여주에서 원주까지가 지금 상승 돼서 거기가 건설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이천에서 바로 강릉까지도 고속도로 우발역이랑 뭐 직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남에서 또 멀어 있는 한계 먼저 있는 중간선이 지금 이제 뭐 시흥까지 다 상호협정돼서 개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천에서는 서해를 시흥, 동해를 강릉, 남해, 남쪽으로 남해까지 이천이 그야말로 중간선과 내륙선의 중심 축을 형성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고속철도 중심망이 되는 거죠. 거기다 더 획기적인 거는 중앙선. 중앙선이 현재 그 해운대에서 제천 원주로 해서 청량리로 가거든요. 이게 이제 수소강유선이 완공되면 이 원주에서 이천으로 해서 수소로 간답니다. 중앙선의 일부는 일부가 있지만 대부분이. 그러면 이천은 내륙선, 경광선, 그렇죠. 중앙선이 교차하는. 지금 대전이 철도 중심도시라 그랬는데 거기만 해도 그 고속철도가 아니고 그냥 구, 호남선, 경부선이 분기되는 데잖아요. 예. 그런데 이천은 그야말로 세계 중요한 철도망에 얽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부발 평택선까지. 그래서 이 수도권 최대의 항구인 바로 평택항과 부발역을 연결함으로 해서 부발역은 그야말로 예, 세계의 어떤 고속철도 선이 교차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항만으로 연결된 그러니까 이천은 누가 봐도 군침나는 그래서 베이징 자동차가 이천의 생산 거점을 또 유통 거점을 만들고 가고자 합니다. 계속 우리한테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미래 비전에 그렇죠. 항구로도 이렇게 선박으로 이렇게 뭐라고 파벌이 올 수도 있고 그게 철도 같은 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천이 그렇게 도로망이라든가 이 철도망에 있어서 정말 가장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저 아주 획기적으로 중심적 역할하는 그런 도시로서의 기본 그 구상을 이미 확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현실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제가 나름대로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천이 의료여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의료여건이 좋아야 이게 저 좋은 도시인데 그동안에 이제 이천 의료원이 너무 좀 낙후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종합병원도 만들어달라는 게 아주 기묘한 발음이시지만 사실은 병원이라는 것은 인구가 뒷받침돼야 사실은 이게 시장경제 원리로 이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대신 종합병원을 바로 만드는 건 어렵지만 이천 의료원을 종합병원급으로 병상 수도 늘리고 또 의료기기도 현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없는 과도 또 추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소아기내과 뭐 그 다음에 정형외과 예, 여러 가지 과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의료 제가 엊그제 분당 서울대병원 부원장님을 만났는데 대한민국에서 지방병원하고 협업을 하는 그 병원이 서울대병원인데 제일 성공한 데가 이천이랍니다. 이천 서울대 분당병원의 우수한 인력들이 이천에 가서 근무하고 싶어 한대요. 이렇게 교차 근무를 하는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이천 의료원이 이미 서울대 분당 그 우수한 의료 인력을 교류하는 그래서 의료 인력과 장비 여러 가지 또 병상 수도 이제 갖췄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의료권 개선시키는 게 좀 큰 보람 중에 하나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보건소 이전 그런 제가 예산도 따면서 이제 이전에서 서로 번듯한 보건소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뭐 얼포 보건지소라든가 이렇게 또 이렇게 낙후된 교고지에 이런 또 보건지소도 이렇게 또 만들어서 돌보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의료대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장원에 하나 보건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장원에도 지금 지난 우리가 그거 했죠. 중증 치매 치매 센터, 상담센터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장원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병원을 만들기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엘리아 병원이라고. 지금 현재 있는 네, 엘리아 병원에 이제 시가 예산을 좀 더 수입을 해갖고 거기에 응급의료 센터. 예, 예. 그러니까 민간 병원을 키워서 예, 예산 일부 보조하면서 시민들이 아쉬운 그 의료 서비스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엘리아 병원 굉장히 원장님이 하고 있다. 의욕이 넘치시고 장기적으로는 좀 지어야 되지 않나요? 그럼요. 장기적으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저는 분명히 장원이 고속철도 시대에 딱 열리면 앞으로 장원만큼 땅값도 좋고 또 이 개발할 수 있는 이 유유부지가 많고 장원이 아마 이제 앞으로 이
수도권에서 가장 이제 많은 이 주택 사업자들이 군집 느낌 생기는. 그게 지역의 그 언론인들하고는 뭐 종종 이렇게 이제 소통의 시간을 좀 가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금 이제 국토부 출신으로서 어떤 부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예, 아직 잘 모르시는. 아니 그쪽 일을 많이 하셨대라고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적어도 이렇게 이제 이 지역 언론에 이제 또 간담회를 거친 우리 기자님들은 아까 이제 쭉 설명하셨던 이 대한민국의 철도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의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하신 일에 대해서 약간의 그렇게 많은 좀 틀을 알고 가는 게 또 시민들 또 이 많은 또 질의를 하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중간 다리가 또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보도자료도 좀 더 그런 너무 많은 거 100개를 내가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국토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에 이만한 혜택과 이런 성과를 내드린 것에 대해서 좀 해팅의 기사를 좀 전달해 주시면 네, 제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가 왔던 이제 엘리아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국회의원대 의원으로서 시장님이 적은 줄 알았으니까 여기서 좀 한다고 얘기를 네, 시장님이 네. 사실은 같은 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제가 하는 게 시장님이 하는 게 제가 하는 거랑 거의 같다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만들었고 그분이 되는데 공약을 같이 그렇죠. 내가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제 당이 다를 때는 좀 서로 그렇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한 마음만 또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못다드린 게 광역교통 그 광역버스 원래는 저 동원대까지 오는 빨간 버스를 2000번 연장이라는 게 저한테 제일 그 큰 숙제였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 더 획기적으로 이제는 2000역에서 강남역과는 2000몇 예, 번? 예, 3201번인가? 그 광역버스가 생겼죠. 그 다음에 또 2000역에서 예, 2001번 저 송파 강남으로 가는 제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 네, 두 개 광역버스를 만든 건 네. 아까 대광이 오늘 네. 지금 해외라가지만 네. 대광에서 우리 정말 전폭적으로 밀어서 그래서 지금 담당 사무관이 직접 마장에서 엄청 그게 특전사 요원들이 그런 걸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 사무관 불러서 그 마장 면사무소 그 회의실에서 회의를 몇 번 하고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광역버스 두 개 요즘 생긴 아주 예. 그래서 교통으로 말하면 이번 의원님도 출퇴근 하신대요. 그 표별이서 광역버스 타시고 그래서 강남 변호사무실 출퇴근하신대요. 예, 아주 그냥 예, 그래서 근데 교통망은 철도로 광역버스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학교 진짜 모든 학교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따면서 학교 환경 개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마다 이제 실내 체육관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 제일고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제 다목적 그 강당을 제가 또 만들었고. 그리고 뭐 님 죄송합니다. 저희 예. 저희 설복은 좀 세트로 저희 시간 따르면 좀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 도시개발에 좀 나름대로 아직 정식은 대규모는 아니지만 중리 택지지구하고 그 마장 택지지구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계획적 개발을 하는데 제가 LH 국토과학협의에서 또 아주 마장은 아주 그냥 완판됐지 않습니까? 아마 거의 중리지구도 굉장히 인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리지구가 또 다 개발되고 나면 거기에 또 경찰서 부지 또 400평도 확보했고요. 거기에 또 이제 여성 또 회관 비전센터 그런 것도 또 만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그런 단지 그 다음에 여기 저 온천공원 옆에 그 오래된 노화된 그 아파트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도 구토하고 굉장히 그것도 힘든 거였는데 굉장히 갈산역이 있는 거겠죠. 바로 온종호 바로 옆에 그게 무슨 아파트죠? 그게 오래된 막 금가하고 막 이런 보호나무 대기하신 거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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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나무 보호나무 예 거기도 이제 그래서 재건축이 확정이 돼서 예, 국토부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적극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후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재건축도 제가 나름대로 많이 도와서 그리고 또 여기도 지금 뭐 지금 뭐 그 새설봉인가요? 설봉 여기 네, 설마하고 네, 그 지역도 지금 재건축 확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전 나름대로 또 관계자들 설득을 해서 또 많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뭐 그
그다음에 뭐 경찰서 파출소를 제가 또 많이 접했거든요. 장호원 파출소, 뭐 설성 파출소, 뭐 율면, 특히 최근에 남이 파출소를 특정을 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구석구석에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라면은 치료소로 많은 또 이렇게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해왔던 말씀입니다. 그런 많은 사업을 해오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천시에서 시급히 해야 될 혹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천시에서 뭐 해야 될 건 계속 새롭게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이천시 지금 이제 과제 앞으로 제일 큰 과제는 저는 바로 규제 개혁이라고 봅니다. 이천시가 하나하나 이제 뭐 여기 예술촌 도자 예술촌도 사실은 만들어는 놨지만 거기가 지금 이제 성숙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번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계속 해야 될 과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천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이렇게 다 중첩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규제, 예. 소위 수도권 규제, 환경 규제, 농지 규제, 산지 규제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좀 개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민간들이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일자리가 생겨나고 다양한 기업들과 이런 시설들이 좀 들어와서 이천시가 이제 좀 더 다양한 면에서 풍요로운 도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가 이천시의 차기 3선이 되면 가장 역전되어야 될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기반 인프라는 이제 큰 방향으로 뭐 이렇게 시간을 차를 두고서 하나하나 완성되어 갈 거니까 이제 그건 큰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위에 이렇게 시민들이 다양한 경제활동 또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또 유망한 기업들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하이닉스 특화단지가 왜 그 반도체 특화단지로 왜 지정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사실은 애초에 정부에서 이 특화단지 공모를 받을 때 그 공모 제안 주체가 기업과 도지사였습니다. 우리 시장 부서는 원래 그 제안자 부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뭐냐면 특가단지 지정은 뭐냐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또 전기, 그 용수 이런 공급 설비를 원활히 하자는 게 특가단지 지정의 취지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자체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특가단지가 제대로 반도체 생산을 결정했는데 그거를 단지가 지정되는 걸 막기 위해서 특화단지 지정을 하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은퇴준 시장 시절에 이 우리가 바로 이 SK하이닉스 확장할 새로운 생산 거점을 원상으로 뺏긴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이번 특화단지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산자부를 찾아가서 이건 아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하려고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뺏겼으니 우리 이 SK하이닉스는 그 이천이 본사고 R&D 거점이고 마더팩트 있고 하니 이천하고 새로 그 건생산 거점으로 옮기는 원상하고 묶어서 용인시하고 이천시를 묶어서 예외적으로 여기를 특화단지로 같이 묶어달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득을 위해서 이제 용인시장 파격됐어요. 왜 우리는 우리만 하는데 왜 같이 껴드냐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설득을 해서 이상현 시장 설득을 해서 오케이 받아냈고 또 김경희 시장하고 같이 우리가 팀을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를 설득을 하고 그럼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또 경기도도 설득을 하고 경기 도지사는 우리랑 당은 다르지만 또 설득을 하고 그럼 그 묶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래서 지하철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도 제일 잘했다고 그 지정된 줄 알았는데 막판에 딴 도시들이 끼어든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본사는 수원에 있는데 수원은 뭐냐? 또 성남도 뭐 R&D 센터들이 있는데 우리도 뭐 묶어주면 안 되냐? 이러니까 이제 이 도시 저 도시들도 같이 묶어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 되면 특화단지 지정의 취지가 다르고 막판에 그 연락이 삼성전자는 이게 이래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여튼 SK 하이닉스 제대로 이제 이천 본사로서 키울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지원하고 요거는 특화단지 이 생산 거점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양해를 받고 그래서 그때 막 김경희 시장이 눈물을 흘리고 이게 다 된 거로 알았는데 그런 사연이 있는 겁니다. 안 된 걸 가능하게 사실 1년만 졸업시키는 그런 식으로 특화단지 지정도 처음엔 대상이 아니고
불가능한 지역이었지만 우리가 한번 노력해서 해봅시다. 뭐 어떻게 그래서 한 건데 거의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그래서 김경희 시장이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신 거죠. 우리가 애초부터 될 거로 된 거를 될 수 있는 걸 안 했다면 정말 제가 무능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건 좀 한번 우리 원로님께서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도자료에도 그래서 내가 한자부 장관한테 그런 거를 밝혀달라고 했고 그 당시 보도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SK 하이닉스 2000 뭐 이런 거기는 또 이렇게 더 저 발전 방안은 별도로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문구가 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막판에 너무 아쉬웠죠. 예. 정말 아쉬워요.